궁금한 거 없어요? 있어요. 어, 있어요. 네. 오케이. 네. 저는 박사님 그 욥이 1장 강의에서 접했어요. 왜 하나님이 그 욥이 아무도 버린 사람이고 인정하는 사람인데 재물하고 자식을 사탄한테 허락해서 다 두들고 다시 또 제 욕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 사탄을 왜 허락했는지 하나님이 예, 엽기가 중요해요. 자, 그러면 오늘 엽이 왜 그렇게 혹독한 시험을 받았어야 됐나? 그 시험은 엽기를 봐도 시험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지,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욥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욥이라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정말로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악한 일은 절대로 안 해. 그럼 악한 일을 절대로 안 한다는 말은 뭐를 철저히 잘 지킨다는 말이에요. 아, 율법을 잘 지킨다. 응. 거짓말도 안 하고, 응. 바람도 안 피고, 도적질도 안 하고, 정말 올바로 산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나쁜 짓을 안 하기 때문에, 예, 절대로, 그리고, 정말로, 불쌍한 고아들을 도와주고, 그 욥기를 쭉 읽어보면 다 나와요. 욥이 어떻게 살고 있었던 사람인가. 자, 그래서, 욥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래서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정말 이렇게 나가면 뭐 한 일주일 동안 욥기만 해야 되는데요. 자, 일단, 그래서 욥은 이런 사람이다. 자, 그런데, 예, 그에게 아들 일곱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낙타가 3천 마리요. 소가 500마리요. 뭐, 큰 재산을 가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돈도 많고 부자고 그러니까 그의 아들들이 각자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생일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세 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이 욥의 마음이 안 편한 거야. 애들이 술 먹고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죄를 지었을 거다. 뭐 자기들도 모르게 술 취한 김에 허튼 소리를 했겠다. 그래서 잔치가 끝나면 욥이 그들을 부르다가 성결하게 하되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그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욥이 그 자녀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 혹시 생일 파티하는 동안
무슨 죄를 지었을까봐 용서해달라고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합니다. 참 이 마음으로도 자기 아들들이 죄를 짓지 않았나. 그래서 제사를 드린 그 정도로 욥은 참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다. 이 말. 그래서 욥기를 이제 쭉 읽어보면, 욥은 이제 계속 이제 시험을 받고 피부병이 나서 막 긁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무슨 이유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시험을 하냐? 뭐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고통을 주냐라고 하나님을 맹렬하게 원망합니다. 왜? 욥이 자기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자기한테 이렇게 벌을 주셔야 될 이유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욥은 자기 생각에는 자기는 벌 받을 일을 한 번도 한 일이 없는 의로운 옳은 사람, 올바른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런 하나님을 막 원망합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그런데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욥이 여기 어떤 사람인가를 좀 더 자세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하루는 욥이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제 눈으로 눈과 약속을 했습니다. 저기서 어떤 젊은 여자가 그러면 나는 내 눈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내 눈하고 누나, 너는 절대로 니캉니캉 저 여자를 젊은 아름다운 여자를 쳐다보지 말자. 그래가지고 절대로 쳐다본 일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거부터 잠깐 보고. 욥기 31장입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을 했다.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어찌 그 아리따운 처녀를 쳐다보겠느냐? 왜? 쳐다보면 무슨 마음이 생기니까? 예. 네. 그, 음욕이 생기니까. 그래서 아예 나는 안 쳐다봤다. 그 여자를, 그 처녀를 향한 성적인 욕구를 어떻게 내가 느끼지 않기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 이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슬람들은, 그래서, 남자가 안 쳐다보면 되는데도, 아예 그냥 여자를 뭐예요? 눈만 내놓고 다 뒤집어 쓰고,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를 봐도, 뭐, 눈밖에 안 보이니까, 뭐, 몸매도 안 보이고, 전부 막, 이러니까, 그래서 남자가 죄를 짓지 않도록.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욥 같은 사람 보면 뭐예요? 죄인이야, 죄인이 아니야?
죄를 안 지어. 죄를 안 지으면 죄인이 아니에요. 네. 죄는 조건적 본성이 죄예요. 아시겠죠? 본성. 그러니까 욥이 그렇게 자기 눈하고 약속을 맺어서 처녀를 안 쳐다본다고 해서 본성이 죄인이 아닌 거는 아니야. 욥이 사실은 자기 눈하고 약속을 해가지고 절대 안 쳐다본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본성이 쳐다보고 싶은 본성이니까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욥처럼 나는 그래서 여자들 처녀를 쳐다본 일이 없다. 제 얘기를 하나 하죠. 제가 부산서 이제 그때가 이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교 입시를 보고 이제 그때는 이제 합격자 발표가 신문에 났습니다. 신문에. 근데 그때는 막 그때는 영화 포스터라 그래서 포스터. 영화 선전할 때 이만한 종이에다가 막 찍어내요. 그 영화 제목하고 배우들 이름하고 이제 다 그게 뭐 장면들 하나 나오잖아. 그 주로 무슨 장면 나오게? 포스터야. 섹시한 여자야. 거의 가슴이 뭐 조금만 더 파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근데 이제 그러면서 고등학교 때니까 얼마나 성적 욕구가 강해. 그래서 한 80이 되니까 성적 욕구가 그렇게 강하지 않아. 그런데 그때는 막 그 포스터만 보고도 막 불쑥불쑥 막 성적 욕구가 막 우리 남자들은 다 그래요. 안 그런 척 하고 있잖아. 그런데 하나님도 안 믿는 놈인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거를 쳐다보고 그렇게 성적 욕구를 느끼면 입시에 안 붙을 것 같아. 그래서 그거 안 보기로 했다고 합격자 발표 날 때까지. 그래서 그 안 봐서 붙은 거 아니에요, 혹시? 이런 것은 내가 본성적으로 죄인이란 것을 아주 여실히 증명하는 거예요. 지금 욥기 이것도 욥은 죄인인 것을 확실히 나타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그다음 보면 자 어찌 내가 그 처음에 처녀를 쳐다보겠느냐? 만약 내가 쳐다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리시는 분깃이 뭐겠느냐? 불의한 자 그 쳐다본 그런 불의한 자에게는 뭐요? 환난이 아니겠느냐? 불행이 아니겠느냐? 하나님 벌 준다 이거야. 그러니까 욥이 착했던 이유는 뭐예요? 벌 때문에.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벌 받을까봐 또는 뭐 지옥 받을까봐 지옥 갈까봐 착한 거 이거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켜가지고,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뭐가 아니에요? 본성이 아니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맨날 이런 얘기 하죠. 우리 인간들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다. 어떤 사람도 네. 율법을 잘 지켰다고 해서 의로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 이유는 뭐예요? 본성 자체가 죄인데, 조건적인데, 하나님을 벌 주시면 큰일이지. 그래서 하나님을 무선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조건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이것이 죄다, 이 말이에요. 왜? 왜 우리가 자꾸 그렇게 오해하고 있을까? 하나님의 본성도 누구의 본성과 같은 거라? 우리 본성과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쳐다보면 어떻게 한다? 이놈 새끼 왜 쳐다봤어? 내가 쳐다보지 말라고 그랬잖아. 마음속에 음욕을 품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욥은 정직하고 착하고 그런 사람이지만 누구를 몰랐다? 잘 몰랐다?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몰랐다. 그러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모르면 사단의 시험에 잘 빠지게 돼 있어요. 사단은 이제 사람을 기가 막히게 하고 막 믿게 증오심에 불타게 하고 복수심에 불타게 이렇게 상황을 희한하게 사단은 조정할 수 있죠. 그래가지고 그래놓고 내 유전자를 꺼가지고 내가 병들게 해놓고는 사단이 뭐라 그러게 나를 속여요. 네가 미워하지 말라 그런데 미워했지. 그러니까 하나님 벌 줬잖아. 이러면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껍벅 속아요, 안 속아요? 완전히 속아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병을 줬잖아. 이런 부채 병을 줬잖아. 그 사단이 그렇게 병을 주고 하나님이 줬다고 말하는 이유는, 목적은 뭐예요? 와, 하나님 무섭구나. 하나님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런데도 병은 점점 악화돼. 그러면, 아, 사단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너를 버렸어. 이 무시무시한 이게 거짓이야. 그게 막 지금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아마 여기도 그랬을는지 몰라. 그랬어요? 그런 생각 좀 해 보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사단 자꾸 그렇게 몰아가는 이유는 뭐예요? 인간으로 하여금 와, 하나님, 내가 조금 죄 좀 지었다고 그렇게 좀 미워했다, 시어머니 좀 미워했다고 이런 병을 주네. 그래서 뭐 처음에는 빌고 이제 앞으로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다가 점점 악화되면 어떻게 돼요? 사단이 하나님은 너를 버렸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그걸 믿으면 어떻게 돼? 나도 하나님을 뭐예요? 버리게 되도록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 이 세상 그게 다 속아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뭐예요? 아닌 무조건적 사랑이다. 이거를 이제 이렇게 조건적인 욥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욥에게 알려주셔야 돼. 안 그러면 구원이 안 돼. 여보, 맨날 자기 잘났다고, 나는 틀림없이 천당 갈 거야. 막 이러고 살고 있는 사람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이 자기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죠. 그걸 알려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뭐 한 거요? 아들 예수를 죽였다니까. 내가 다 책임진다고. 그리고 내가 이제 너희들 대신 죽었어. 너희들은 뭐예요? 이제 천당, 천국에 갈 수, 뭐, 있도록 내가 보장을 했다고. 값은 내가 다 지불했어. 제발 좀 믿어달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핵심이야, 이게. 근데 자꾸 뭐 착하게 살아야 뭐. 그 욥은 지금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이 하는 말 보소. 그 하나님이 내가 어느 길을 가는지 다 살피고 있지 않느냐. 내 발걸음 하나하나를 뭐요? 다 세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로 알고 있니, 욥은? 감시자야. 자식이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걸 잘 아니까 절대로 죄 안 짓는다 이 말이야. 왜 죄 지었다가는 뭐예요? 구물도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31장 읽어보면 가관입니다. 이제 근데 요 정도에서 끝나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깊이 성경을 읊으면 안 돼요. 성경은 심사숙고하게 다, 한마디 한마디, 이 무슨 뜻으로 했는가. 이거를 깊이 살펴야 됩니다. 그걸 안 살피면, 노아 홍수 같은 거 어떻게 돼? 와, 하나님이 열받아가지고 싹 썰어버렸어. 겁나지. 여러분도, 노아처럼 착하게 살지 않으면 그렇게 심판받을 줄 아십시오.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게 우리의 본성에는 맞아, 안 맞아? 맞으니까 그런 말을 들으면 그냥 쉽게, 오, 그렇겠네. 이래서 다 속아 있는 거야. 자,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자, 여러분도 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무조건 사랑적 사랑 알게 되었어. 왜 알게 되었어? 암 걸렸으니까! 욥이 시험을 받는 것도 바로 똑같은 거예요. 욥은 피부병으로 죽을 고생을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 고통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고통은 아니지만 사단이 한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하여 분리시켜서 하나님을 포기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사단이 주는 고통을 하나님은 뭐예요? 그 기회를 타서 나는 너같이 죄 많이 지은 사람도 난 사랑해. 라는 말을 해주십니다. 왜? 그 말을 듣고 받아들이면 뭐요? 그 무조건적 사랑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면. 내 유전자 켜지니까. 그래서 내가 나올 수 있잖아. 그것이 구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시험이란 것은, 지난번에 시험 얘기할 때, 예? 시험 얘기할 때,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시지 아니하세요. 신친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고통을 준다. 천만에. 자,
이제 욥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제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자,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욥은 다 제사도 열심히 지내고 이런데 이제 욥은 사단 쪽에서는 욥을 어떻게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자라는 결정을 한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일단 서론을 만들어 놓고 이제 한번 일정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 천국에는 천사들이 많죠. 또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여호와 앞에 섰다. 아마 이거를 이제 하나님의 어떤 이제 장자들이 모여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요 앞에 섰고 이제 이거를 확실하게 이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대개 이제 한 천국에서 장자 총회가 열렸다 대충 이렇게 신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단도 거기에 참가를 했어. 아마 하나님이 뭐 초대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 그런데 사단도 그에 섞여서.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 꼭 바보겠죠, 그렇죠? 사단이 땅에서 지구에서 왔지 어디서 왔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사단이 왔으면 어디서 왔는지 알면서 묻는 이유가 뭘까요? 이 뜻은 사단아 너 어디서 왔냐? 이러면 그 무슨 말이에요? 여기가 네가 올 자리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성경에 이런 표현이 참 많죠. 그러니까 사단이 제가 지구에서 왔습니다. 안 그러고 뭐라고 그래요? 지구에서 왔다는 말을 하긴 하는데 사단이 이러되 지구에서 왔다 안 그러고 지구를 어떻게 두루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 다녀왔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구는 나의 통제하에 있습니다. 자, 사단은 땅을 어떻게 내가 이 지구의 주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다른 성경 다른 곳에서 자기가 지구의 주인이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자, 봅시다. 마태복음 4장. 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도 마귀는 누구까지도 시험을 하려고 그래? 예, 예수님까지도. 그 모든 시험은 사탄이다. 시험의 주체는. 자, 그래서 시험하는 자, 사단을, 성경은 사단을 시험하는 자라고 부른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이제 세 번째 시험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 이르되. 그러니까 지극히 높은 산이니까 온 지구가 다 보일 지경이야. 네? 자,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땅을 온 땅을 내게 주리라. 아유, 마태복음은 여기까지만 나와 있구나. 아마 누가복음을 갑시다. 온 땅은 내 거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거기서 끝나는 거거든요. 자, 또 예수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너한테 줄 것이다. 이것은 내게 나에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 무슨 말이야? 이 온 지구는 누구 거다? 내 거다. 누가 나한테 넘겨줬다? 하나님이 나한테 넘겨줬다. 근데 사실 넘겨준 건 아니고, 예? 준 건 아니고 하나님이 일로 보낸 거예요. 그렇죠? 너는 여기서 여기서 살아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나한테 절하면 다 너의 것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너 하나님 아들이니까 니캉 내캉 여기서 어떻게 지지고 볶고 통합하고 지금 사단은 그걸 바라고 있어. 왜?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까지도 누구 편으로 만드는 거니까 자기 편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로 대단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니캉 같은 편 되지 되기 싫다 하고 거부한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자, 그래서 이 땅을 두루두루 여기저기 다녀왔나. 이 땅은 완전히 내 통치하에, 내 수중하에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이 땅은 이제 하나님하고 이 땅에 지구상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 없습니다. 전부 다 뭐예요? 내가 주물르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한번 본 일이 있냐? 그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 너는 지구를 네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이 다 누구를 따르고 있어? 사단을 따르고 있어. 그래서 사단은 당당하게 땅은 내 거요. 이 땅에서 지구에서
당신을 따르는 사람은 이제 뭐예요? 없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욥이 있다 이 말이다. 욥은 나를 따른다. 그러니까 사단은 뭐라 그러게? 아, 욥이 하나님을 따른다고요. 욥은 나한테 이미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뭐요? 나를 따르고 있는 거지. 욥 생각에는 자기는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은 내가 볼 때는 욥은 누구를 따른다? 사단이 생각할 때는 자기 따른다. 왜? 왜 사단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 네, 사단이 거짓 속인 대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욥은 보고 있어. 조건적 하나님을 보고 있잖아. 전혀 한번 쳐다봤다고는 묵사발된다고. 그래서 안 쳐다본다고. 그러니까 철저히 욥도 착하게 살지만은 하나님을 철저히 조건적으로 보는 욥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사단의 말대로 하면 욥은 나한테 속아서 내가 욥을 얼마든지 주무를 수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욥이 뭐 착하다고 하나님을 진짜로 따르는 사람인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욥은 실상은 나를 따르고 있다. 그러면서 사단이 이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욥이 하나님을 지금 탁 따르는 것이 보이는데, 하나님 따르는 거 제가 알아요. 아는데, 거기에 다 뭐가 있다? 예, 이유가 있다. 왜? 무슨 이유냐? 하나님이 동물들, 뭐, 소도, 양도 다 하나님이 돌봐주고, 다 보호해가지고, 욥을 특별히 대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따라야죠. 그러나 그거 다 조건적이다, 이 말이에요. 욥이 진짜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아니다. 욥은 돈을 따라가고 있다. 그럼, 지금 상황하고 같아야 안 같아.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욥을 부하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따르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에게 사단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을 가운데 두고 어떻게 도전하는 거야. 그럼 욥이, 사단이 뭐라고 할 겁니까, 이제? 그러면, 욥은 하나님, 이 재산 수천 마리, 칠천 마리, 오천 마리, 막, 이렇게 줬는데, 그거를 다, 뭐예요? 한번 다 뺏어보세요. 그러면, 욥이 누구 편인지, 진짜로 누구 편인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단 말이 맞는지, 그렇죠? 자, 이거는, 한번 해봐야 돼, 안 해봐야 돼?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알아요. 알지만은, 하나님 위에 천사들, 다 이 온 우주의 천사들, 심지어는 우리 인간들까지도 사단 말 듣고 나면 진짜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게 증명이 돼야 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하늘의 전쟁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실험 동물 역할을 하고 있고, 왜?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무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존재야, 우리가. 욥이 그런 입장이 됐다, 이 말이다. 그래서 욥기를 탁 올바로 이해하고 나면, 아하, 하늘의 전쟁이 뭔지. 왜 우리가 지구상에 하나님이 지구상 우리를 만들었는지. 그 욥하고 같은 입장이다, 이 말이야. 우리도. 그래서 욥이 어찌 그런 당신이 특별 대우를 해줘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단이 하는 말이 그와 그의 집과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보호하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또 뭐 매사마다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재물로 복을 막 주셨기 때문에 경외하는 거지. 하나님이 진짜로 돈 안 줘도 그렇게 안 해줘도 좋아할 하나님을 진짜로 경외할 사람은 뭐예요? 아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은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암 걸려서 고통받는 거 다 이런 이유야. 네. 그러면서 사단이 이제 도전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다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욥이 주를 향하여 욕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뭐, 막말로, 쌍말로 욕은 안 했지만, 거의 욕을 했게 안 했게 했어요. 견디다, 결국. 욕을 했어요. 욥이 어떻게 욕한 줄 아십니까? 진짜 욥도 기술적으로 했어. 이걸 성경을 잘 읽어봐야, 야, 욥이 하나님한테 이런 말까지 했구나.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뭐요? 네 손에 맡기라.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그래서 재산이 욥을 재산 다 잃어버렸어. 갑자기 불이 나고 폭풍이 불어서 갑자기 막 벼락이 차고 동물들이 다 죽고. 욥이 하나님 원망했게 안 했게?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근데 이게 뭐예요? 1차전이에요. 1차전. 욥은 성공적으로 이 사단의 시험을 이겼어. 사단이 포기했게 안 했게? 포기 안 했어. 사단은 끄떡도 안 했어. 사단도 자신만만했어. 그래서 2차전이 벌어집니다. 똑같이. 또, 여비 또, 장자회에, 장자회가 또 나타. 또, 하나님, 너 어디서 왔냐. 똑같은 이제 대화를 하고, 이제, 그래서. 그 두 번째는 사단이 뭐라 그래요? 재산만 다 없어,
지게 했는데 1차전에서는 이번에는 몸에 병을 함쳐보세요. 그러면 이제 욥이 이제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내 생각에는 욥은 몸에 병을 줘도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사단은 뭐라고 해요? 떠납니다. 떠납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 네, 이제 병이 난 거예요. 피부병이 나서 막, 땅바닥에 있는 기와장 깨진 거를 가지고, 긁고 피가 나도, 그래도 가렵고, 막. 죽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욥이, 뭐, 첫 한 3일 동안 버텼어. 이제 그러고 있는데, 이제 누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미세스 욥이 떨어져 나가요. 마누라가. 하나님이 뭐고 다 때려치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얼마나 차려드렸는데, 우리를 이 모양 이꼴로 고생을 시키냐. 결국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알고 있던 욥의 아내는 제일 먼저 뭐예요? 하나님하고 끝을 선언해버립니다. 자, 이제 욥의 마누라 이제 성공했어. 그 다음에 욥 차례야지. 그래서 이제 욥이 그런 허튼 소리 하지 말라 그러다가 한 2, 3일 후에 욥도 뭐예요? 죽겠거든. 칼에 와서 잠도 못 자. 어떤 분이 왜 이 세상에 이렇게 고통이 많냐고 우리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욥기를 알면 그런 질문을 안 할 텐데 제가 오늘 답변을 하나 더 댓글 하나 더 달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욥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이 뭔지 아세요? 내가 내 생일을 미워한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생일을 미워, 태어난 날을 나는 저주한다. 그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저주한다. 욥을 태어나게 한 건 누군데? 근데 욥은 하나님을 저주한다고 말할 용기가 없어가지고, 생일을 저주한다. 자, 거기서부터 이제 본물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느 지경까지 가느냐, 욥이.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내가 부르짖으나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님께서 돌아보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네? 이렇게. 그래서, 사단이 이렇게 하는 줄을,
여러분 직접 사단이 자격심하고 있다는 걸 몰라. 그 다음에 제가 찾는 성령절이 나의 친구야. 이제 욥에 욥을 이제 위로하려고 아주 고결한 인품을 가졌던 그 당시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이제 위로하러 왔습니다. 위로하러 왔는데 그 세 친구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을 무선적으로 알고 있어? 조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세 친구들이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욥, 우리는 당신 욥을, 너 욥을 진짜 착한 사람으로 봤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네가 안 착한 모양이네? 여러분, 호박씨 깐다는 말 알아요? 경상도서는 많이 써요. 네가 혼자서 아무도 모르게 뭐예요? 호박씨 깐 일이 많은 모양이다. 제가 많은 모양이다. 너는 위선자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고생을 안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괴롭히지 않게 하려면 지금 정직하게 뭐요? 다 풀어라. 세 명 다.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가 와서 이게 위로는커녕 뭐가 돼? 더 열받게 하는 거야.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욥이 그 친구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라.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이거 하나님에 대한 진짜 심각한 욕입니다. 그렇죠? 너희들도 이 부당한 뭐요? 바보, 내가 얼마나 착한지 모르는 하나님처럼 나한테 이렇게 이런 꼴을. 하나님은 그렇다 치고 너희들은 좀 하나님보다 나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런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욥이 얼마나 열받았으면 하나님을 지금 모욕하는 거. 자,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욥한테 이런 욕을 얻어먹어.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조건적 하나님이라면, 그러니까 지금 욥은 누가 누구보다 더 훌륭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욥이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의롭다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나가다가 보니까 욥이 무슨 말까지 하느냐? 하나님은 자기 친구들보다 뭐요? 못해, 그렇죠? 그러니까 친구들을 너희들도 왜 하다 그 하나님처럼 이 모양이고, 너희들은 좀 하나님, 나쁜 하나님보다 좀 나아야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욥은 그냥 하나님을 똥통으로 집어 던져버리는 거야. 그 친구들보다 못한 하나님. 나보다 못한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적인 말로 하면 욥은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의롭다. 하나님은 공평하지도 않고 자기 같은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벌을 줄 수 있냐. 그래서 욥은 계속 하나님한테
이제 한거합니다. 아니 재재한 거 있으면 한번 보여달라. 증거 없잖아. 근데 왜 이러냐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당신 돌았어? 막 이 정도예요. 옆길을 읽어보면. 그래서 너희가 어찌하여 하냐.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은 욥한테 계속 뭐 들어먹고 있어요. 예, 네, 욥을 바가지로 들어먹고 있어요. 그러다가 욥이 더 이상 얼마나 욕을 해댔는지 하나님 욕을 해댔는지 더 이상 할 말이 뭐예요? 없어졌어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걸 못하게 됐어요. 할 말이 없어 이제.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엘리후라는 젊은 청년 선지자와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 엘리후가 뭐라 그러냐면, 어르신들을,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도 어르신들이지. 이 사람은 젊은 사람. 제가 어르신들 대화하는 거 보니까 참 한심합니다. 이 엘리후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임을 아는 선지자예요. 자, 이제 빨리 결론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빨리 요약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엘리후가 쭉 얘기를 하니까 욥과 욥의 세 친구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그때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 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가고 40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42장에서 끝나요. 자,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자, 여기서 핵심은 바로 여기입니다. 40장 8절. 하나님이 욥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 자, 여기 보면, 자, 요것만 보시면 돼요. 욥아, 네가 스스로 의롭다 하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그 욥이 항상 요 한마디가 욥이 지금 하나님을 이때까지 원망했던 말을 요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요겁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내가 죄 지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 죄 짓다가 내가 죽으려고. 난 그래서 그런 죄 지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의롭습니다. 이 죄도 하나도 없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벌 주신다니 하나님은 이 죄에 맞지 않고 의롭지 않습니다. 딱 요약을.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 보고 누가 누구보다 더 의롭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 라고 하나님이 욥이 지금까지 한 말을 이렇게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합니다. 자, 그래 놓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제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 이런 얘기를 쫙 해요. 네가
이 땅을 창조했느냐? 그러면서 이제 심지어는 이제 그 이렇게 보면 네가 하나님처럼 팔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우렁차게 울리는 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자 그리고 심지어는 독수리가 염소가 새끼를 낳고 뭐 그것을 네가 새끼가 언제 나올지 네가 아느냐.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이 자연계를 통하여 와 하나님이 계시구나.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이런 것을 보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욥을 만났다면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 물고기 수컷이 없어졌을 때 하나님이 수컷을 만들어주지 아니하느냐. 뭐를 변화시켜서? 유전자를 변화시켜서. 지금 망가졌던 변질되었던 T세포의 유전자가 신경, 운동신경을 공격해서 이렇게 마비가 돼 있었는데 그 T세포 속에 있는 변질된 유전자를 다시 정상으로 회복시켜서 신경을 더 이상 공격하지 않게 해서 지금 마비됐던 뭐예요? 근육이 풀리면서 말이 잘 나오게 하는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죠. 아이고, 저기 우리 김성애 씨 오셨네. 김성애 씨, 우리 이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제가 처음에 상담할 때 말을 쭉 하면 한 30%밖에 못 알아듣겠더라고. 발음이 안 나와요. 세상에. 그런데 며칠 전에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들 안녕하시니 이렇게 하는데 안녕이 나오는 거야. 세상에 오늘은 좋은 아침입니다. 와. 옛날 같으면 좋은 아침입니다. 잘하죠. 흉내 잘 내지. 네. 저는 이 말 흉내를 아주 잘 내요.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거야. 이거 여러분 병원에서는 뭐요? 불치되니까 불치. 불치예요. 하나님은 치유하시잖아. 그래서 그 불치라는 인간의 말을 믿는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자연계에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은 뭐, 이런 것 뿐만 아니라 뉴 스타트를 배우면 뭐, 아마, 하나님이 엿보고, 너는 기린에게 뼈를 먹이는 자가 누군 줄 아느냐. 물고기의 성을 바꿀 수 있는 자가 누군지 아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욥을 설득을 합니다.
너희 새끼 죽고 싶어 그러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는 욥에게 그것 꾸짖지도 않고 다 설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욥기 38장, 39장, 40장, 41장을 다 읽어보면 뉴스타트 강의예요. 하나님이 나는 창조주고 너도 내가 만들었고 그리고 창조했기도 하지만 모든 동물들을 다 내가 뭐예요? 사랑으로 돌보고 있다. 그런 얘기야. 내가 됐으면 여봐 이 자식 네가 내보다 낫다고? 너 죽고 싶어? 그랬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그 욥이 다 듣고 와 자기가 뭐를 깨달을게? 자기가 웃겨도 한참 웃겼구나. 그러면서 이 자연계를 통하여 하나님은 물고기도 걱정하고 계셔. 그렇죠? 물고기들이 무슨 제사를 드려 교회를 와 헌금을 해. 기린도 돌보시. 무조건적 사랑. 그래서 욥기는 아주 그 무조건적 사랑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욥이 드디어 그거를 깨달은 거야. 와, 욥이 내가 웃겼구나. 아를 이제 깨닫는 거예요. 자기가 이때까지 하나님한테 짓거려왔다. 무슨 말을 하는지도 뭐요? 모르면서 자기가 옳다고 짓거렸다고 고백을 하는 장면 나와. 자, 여기 드디어 그 뉴스타트 강의를 듣고 난 뒤에 여호와께 대답하여. 자, 뭐라 그래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아무것도 모르면서 씨부려댔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다 자기가 가리웠다. 누가 그랬다? 나 욥이. 여기서 깨지는 거야. 우리는 사람들은 자꾸 왜 하나님 계시다면 이렇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합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고. 그러니까 이 말 무슨 말입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뭐예요? 모르고 지거려댔다 이 말입니다.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했나이다. 내가 말하겠으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다. 뭐 들은 풍월밖에 없다 이 말이야. 들은 풍. 들은 풍월밖에 듣고 뭐 그냥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들은 풍월밖에 없지만 이제는 뭐예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보니까 뭐예요? 와 이제 하나님 보여. 저렇게 꽃도 이쁘고 저 새를 기르시고 조건 없이. 그래서 인간은 이 사단이 우리를 속여놓은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속여놓은 이것을 벗어나기 위한 나기 위해서는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 참. 우리 선미 씨가 점점 이뻐지는 거 아세요? 인물이 막 난다고 이제.
여러분. 이제는 눈으로 뭐예요? 이제 하나님이 보이네요. 그래서 자연을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직도 뭐 복음이 안 들어간 지역에 어떻게 뭐 아마존 같은데 뭐 아직도 선교사들이 못 들어간데 그런데 태어나서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래요? 자연을 봐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을 봐라. 거기에 다 뭐예요? 하나님이 보이도록 그 생명 다. 네. 그렇죠? 엄마, 엄마 염송, 엄마 소가 송아지를 다. 이런 새들, 심지어 새들도 뭐 부지런히 왔습니다. 다 하나님 만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외면하지 말라는 거지. 그거를 외면하면, 그러니까 선교사가 뭐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창조하신 자연을 통하여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직접 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이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나타나. 근데 사람들이 자꾸 무슨 신학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도 신라 시대, 고조선 시대 조상님들도 다 뭐만 차리면 정신만 차리면 정신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얘기를 다 해주신다니까 이 자연을 통하여 큰 무수한 별들. 자, 이제는 눈으로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뭐예요? 한하고 스스로를 원망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어떻게? 회개합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이때까지는 자기는 하나님을 철저히 뭐예요? 조건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나를 지배했던 하나님이 조건적 하나님에서 무조건적 하나님으로 어떻게 바뀌는 것을 회개라고 그래요. 제가 오늘 또 처녀를 봤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렇게. 이거를 회개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거는 자백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내가 한 행동을 자백하는 그런 수준이지 뭐 자백했다고 해서 내가 회개하는 거는 아니죠. 왜? 하나님이 바뀌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백과 회개를 확실히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드디어 와.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은 알고 보니까 사단이 뭐요? 나를 조건적이라고 속여서 젊은 처녀만 쳐다보면 재앙을 내리고 벌을 주고 하는. 그러면 이제 알고 보니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처녀 마음대로 쳐다보자. 그거는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뭐 하는 거다? 이용하는 거다. 그래서 자꾸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그러면 뭐 이제 뭐 마음대로 뭐 그럼 되겠네. 그런 것은 논리가 아니에요. 그 논리적으로 맞는 말 같지만 논리일 뿐 그 논리에는 뭐가 존재하지 않아? 사랑에 대한 감동이 존재하잖아.
그런 것을 뭐예요? 사실이라 그랬잖아. 요세미테 폭포를 보고 뭐라고?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지. 그런 논리만 펴면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죄 더죠. 괜찮다고. 이러한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이지. 사실에는 뭐가 빠진 거예요? 진선미, 사랑이 빠지면 사실이 돼버린다니까. 그 아름다움, 아름다움이 요세미테 폭포에서 빠져버리면 뭐예요?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볼 때만은 진실을 봐야 될지, 사랑이 있는 진실. 그렇죠? 그래서 욥이 그렇게 죽을 고생을 했답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정말 죽을 고생했어. 정말로. 제가 다 아프다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런 하나님을 발견, 만나시면, 그렇죠? 이게 바로 생명의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쫓아내는 사랑.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내느니라. 이 사랑으로 여러분도 꼭 잘 완전히 치유되시고, 이런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하나님, 정말 이 욥의 고통, 어떤 인간이 받은 고통보다도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통하여 참 그런 고통을 욥이 겪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시험을 사단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얼마나 고통스럽셨겠습니까? 하나님, 참 이 사단 때문에,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주장하는 이 주장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온 세상은 아직도 고통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도 함께 그 고통을 지금 이 순간에도 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무조건적 사랑을 알게 되고 생기를 받으면서 지금 치유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의라는 것, 그것이 옳다는 것이 과연 증명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도 우리를 이 그 더 깊이 무조건적 사랑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로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더 완전한 치유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이 아름다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